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어느 정도는 좀 틀이 갖춰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진짜 스크리닝 해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 양시장 점차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미국 시장이 지금 4만 선 다우가 돌파하면서 우리 시장 장 초반 좀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구리, 그다음에 전력성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금융 섹터주들도 반등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상승하면서 지수를 리딩해주고 있는 모습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뭐 아시다시피 HLB 그룹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만은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뭐 ABL바이오 같이 주요 기업들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섹터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엔터주의 약세는 하이브 사태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게임도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구리, 전력성 관련주들, 그다음에 해운주들 오늘 많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화학주들, 이 시간 통해서 계속 화학주 회복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화학주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좀 선별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좀 종목별로 좀 안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종목별로는 좀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종목들도 일부는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조금 상승세 좀 눈에 띄고 나머지 좀 중소형주들은 조금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섹터주들은 개별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좀 강한 편이고요. 하나마이크론이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오늘 좀 급락한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주들도 전체적으로 조정 속에서 엔캠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면 종목 스크리닝, 업종 스크리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음식료의 강세, 하루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이번 주 초까지 연속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어서 과연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실 테고요. 실적을 보자 하면은 뭐 더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음식료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음식료 섹터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수가 아니라 이제 수출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최근에 이제 김도 뭐 워낙 수출을 많이 해서 내수에 있는 좀 김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도 역시 실적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있는 모습인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다 보니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려있다라는 점, 이 점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제일제당은 조금 옆으로 마스크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후발주들한테 조금 순환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대상 같은 경우도 조정받고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뭐 풀무원이나 오뚜기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조금 최근에 후발주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 뭐 음식료 섹터주들보다는 뭐 주도 종목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삼양식품이 오늘 고점을 다시 또 돌파해준지 여부도 좀 관건이겠습니다만은 후발주들의 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제당이나 농심 이런 쪽들이 좀 덜 올라있다라는 점, 뭐 대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풀먼 오뚜기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있는 음식료 섹터주들의 순환매 흐름을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절대 못 움직였어도 오리온, 아시다시피 이제 오리온은 리가켄바이오 인수하면서 못 갔었는데요. 오늘 강하게 한 4%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뭐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회복력이 좀 나중 향후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 싸다라는 인식 속에서 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 그리고 덜 오른 종목군들 보자. 음식료 먼저 짚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스크리닝 해봐야 될 종목군, 바로 구리를 근간으로 해서 오름세를 나타내는 종목군입니다. 뭐 전선 관련된 종목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전력 설비라든지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점차 이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확산돼 가고, 그리고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이만큼이면 많이 올라지 않았나 싶은 종목군들까지도 52주 신고가의 새로운 가격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관련주들 고공행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를 잘 들으신 분들은 시장의 맥을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 일변도에 종목들이 많이 갔다라면은 중국 쪽이 최근에 부양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을 계속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세도 일단은 중국의 구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부분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뭐 AI 뭐 이런 것도 비롯해서 계속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송배전 관련주들도 계속 그런 흐름을 좀 탔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과 중국의 경기 회복 이런 부분에도 맞닥뜨려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구리 생산이 좀 줄거나 소비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구리 가격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전력선, 그다음에 또 테더 케이블 이런 쪽들도 같이 좀 연결해서 계속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력 송배전 관련주들이 강세였다라면은, 최근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계속 관심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랄까 전력을 운송할 수 있는 케이블, 초고화 케이블이라든지 해적 케이블 이런 부분들한테까지도 지금 순환매 흐름이 좀 가고 있는 상태고요. 구리 관련 주들도 지금 고려화연, 풍사 뭐 그동안 못 움직인 것들 움직이고, LS는 뭐 지금 초강세입니다. 지금 LS와 LS일렉 같은 경우는 두세 달 사이에 몇 배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들이 계속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시장 흐름이 앞으로 뭐 2030년에는 더 많이 전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꾸준한데요. 역시 뭐 항상 올라갈 때 고점에 잡으면 이쪽 섹터에서는 좀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어느 정도 좀 이격을 줄이는 조정에 나왔을 때 접근하면은 상승이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연결이 되는데, 최근 LS나 LS일렉, 그다음에 뭐 LS에코에너지 이런 쪽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도 쉬다가 지금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LS그룹 쪽들은 탄력이 좋은데, 현대, 뭐, 일렉, 이런 쪽들은 약간 탄력이 살짝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고점 다시 또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일 수 있고, 재룡전기도 지금 최근에 좀 조정받고 8만원 넘었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확실히 좀 지지력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재룡산업의 주가 반등 여부도 조금 챙겨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양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선호된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원자재 관련과 에너지와 관련 상관 있는 섹터주들을 계속 좀 보시는 전략은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발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시장의 분위기를 하나로 관통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조금 미국향, 뭐 미국 일변도의 시장과 관련된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중국 쪽에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꿈틀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해운과 화학주의 강세입니다. 석유화학 쪽 좋고요. 그리고 해운주들, 특히나 HMM이 4거래 만에 현재 반등이 나타나는데 반등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의 오늘 강세 배경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운임지수 계속 조정받으면서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죠. 중국의 부양, 그다음에 뭐 중국의 경기 회복 이런 거 관련돼서 해외상 운임 뭐 이런 쪽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동량이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미국 일변도의 IT 쪽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라면은 다시 이제 막 돈을 풀고 이제 계속적으로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힘에 의해서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H&M도 최근에 조정 깊게 받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뭐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쪽이 일단 이쪽은 좀 센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쪽의 부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지어서 본다라면은 H&M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컨테이너고 펜오션이 이제 벌크기 때문에 펜오션이 더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 좀 펜오션도 매물 좀 받고 지금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해운주들도 조금씩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겠고 H&M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인 부분들이 워낙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계속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서 좀 조정시마다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해운주,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애널리스트도 포기한 섹터입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와도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이제 안 좋게 봤는데 주가가 올라오니까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화학주들의 반등은 어떤 측면에서 봐주시냐면 지금 실적보다는 중국의 부양,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회복 이런 쪽들,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 속에서 소비의 증가 쪽으로 맞춰서 본다라면은 이제 최악은 좀 지나고 있겠다. 지금 예전에 롯데케미칼이랑 LG화학이 우리 이러다 다 망하겠다, 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 계속 기사 됐었죠. 그런 부분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금호석유, 그다음에 이제 코롱인더 이런 쪽들 계속 눌림목에서 좀 공략하시는 전략 화학주도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악은 좀 지나갔다라고 보겠고 중국의 부양력에 좀 더 뭐 어쨌든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부분이 몇 년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싸다라는 메리트 이런 부분들과 또 중국이 좀만 잘 풀린다라면 또 주가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최근에 수급만 보더라도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화학주들. 그래서 화학주들의 반등을 그냥 관가하시면 안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뭐 태양광 다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했던 화학주들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계속 좀 올려주시면서 시장 후발주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뇌리에 깊게 좀 박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